고아!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,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,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, 코로나 때문에, 외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 빠지는 나날을 보낸다는 게, 얼마나 힘든 일일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, 제가 다알순 없겠지만,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부모님들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좀 이렇게 대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영상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? 나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제가 자작곡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이 곡은 제가 막 20살이 됐을 때 지금 만든 찬양인데, 이제 살아보니까, 얼마 살진 않았지만, 저도,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. 하나님이, 이렇게, 나를 위해서 해내주신 게 많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데, 그거를 제가 하나님 해주셨다는 것까지도 알면서, 자꾸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,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,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,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,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. 요즘 방구석 콘서트가 유행인가? 유행인 듯 아닌 듯한 유행 아닌 유행을 하는데, 저는 하성악 공부를 해온 적도 없고,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, 실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, 많이 부족하지만,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. 화이팅! 삽니다. 나 주를 알게 됐지만 잊고 살아갑니다. 나 비록 부족하여도 이시 성령님 채워주소서.
삽니다. 나의 성령님